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응? 나 협찬 받았어. 뭐? 협찬은 아니고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내가 유튜브 하시는 거 알거든. 응, 응.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머리가 많이 짙잖아. 그게 안쓰러운가 봐. 그래가지고 응. 그분이 짠! 샴푸 주셨어요. 이거 봤더니 샴푸 뭐지? 녹차 실감 샴푸의 민감성 두피 타입.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아 자기 라이브 안 보는구나. 라이브에서 항상 이거 뭐 받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받았어 또. 아 이거 주신 분은 메일로 만나게 된 분이야. 근데 되게 사람이 괜찮더라고. 교양 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이분은 이거 선물 주셨는데 아 내가 뭘 드려야 되는데 나 그냥 차 한 잔밖에 못 샀네. 그 뭐냐면 짠. 뭐야? 이거 불로초. 공진단. 냉장고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짧아서 기억력이 짧아서 공진 아니 뭐 많이 주셨어. 하나 먹어볼까? 공진단? 이렇게 또 뭐 받았으면 이렇게 또 받았다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지. 또 뭐 먹고 그치. 뜯어 포장이 고급스럽다. 이거 무슨 명품 지갑 안에 이름 딱 명품 지갑 들어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공진단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돼있죠. 우왕청 치몽 같은 금이 어 금 상태로 먹는 거죠. 금이야 금. 아 그거 째려 먹는 거야? 어. 이거 맛있어. 응? 응 맛있어.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어, 힘이 난다. 어 상한가의 기운이 난다. 맛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봐 여보 뭐든지 그래도 하면서 열심히 살. 내가 방에 딱 짱 박혀가지고 게임이 나오면서 불을 퍽퍽 긁고 있어 봐. 어? 샴푸 하나 생기고 어? 공진단 하나 생기겠어?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뭐라 해야 될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정을 보여야 어?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도 생기고 뭐라도 이렇게 주고 그런다니까. 자기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 그치? 내일 예고부터. 내일은 사연 소개. 편지 받은 것 중에 편지 사연은 다 너무 좋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 이거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케이스 도움 드리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사연 소개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때문에 어려운지 이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뭐 이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딱 그 정도. 오늘의 장 오늘은 딱 아침에 내가 딱 느낌이 왔어. 그냥 별거 없구나. 크게 매매할 거 없구나. 뭐 짜잘하게 사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뭐 할 거 없냐? 뭐 할 거 없냐? 이지바이오 7% 오른데 이거 다 팔았잖아. 없잖아. 어? 그리고 안국바이오 이제 뭐 본전 오네. 이제 본전 이제 수익권이겠다. 그래서 쭉 샀잖아 그동안. 그지? 뭐 별거 없네. 하나 이거 아침에 쭉 오르는 것 같은데 도로 본전 와버렸네. 하나 이거 왜 이런 거야. 하나는 하나에 나중에 특징편을 해야겠다. 하림지주. 고기주들이 좋아. 근데 오늘 뭐 장이 썩썩하네. 뭐 크게 뭐 오르는 것도 없고 여보 오로라. 봐봐 오로라 좀 약한데? 호호하기 약한데? 3% 오르는데 내가 예전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 여기 만한 1,000원에서 팔았어. 지금 12,250원이야. 내가 팔았게 안 팔았게? 안 팔았어. 왜? 더 갈 것 같아서. 더 갈 것 같아서? 아니 그때는 그러면 이때는 그때 다 팔았어. 그래? 응. 뭐가 있을 건가 보지. 지금 뭔가 있을 거 같아. 지금 한 주도 안 팔았어. 그래? 어 이번엔 안 팔았어. 왜 안 팔았냐면 그러니까 주식에 정답이란 게 없는 거야 이게. 주식에 그때 그딱 그 순간마다 상황이 다른 거야. 어 그리고 나의 그 느낌도 있는 거고 수급도 있는 거고 안 팔아서 한 주도 안 팔았어. 더 갈 걸로 보고 이보다 더 가격 높았을 때는 팔았잖아. 무조건 올까 빠사 만약에 오르면 팔고 빠지면 팠으면 지금 팔아야지. 안 판단 말이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순간순간에 시장 상황하고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파는 거야.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주식 넣어놓은 대로 가만히 있어. 안 팔고. 오늘 정다운 조금 팔고 오늘 정다운도 별로 안 팔았어. 동우팜 테이블 조금 팔았어. 왜 안 팔았겠어? 믿는 구석이 있겠지. 아니 더 그냥 믿는 구석은 없고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항상 똑같은 게 아닌 거야. 순간순간에 느낌 있는 거. 그거 팔아가서 뭐 샀겠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뭐 반은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
이제 오를 것 같은 거. 아직 시세 못 빠졌는 걸로 샀어. 그런 것들. 뭐 샀나? 별거 없어. 그냥 이것저것 짜잔하게 샀어. 아니, 소형주라서 지금 이게 좀 저거 하네. 아, 이건 대형주니까 얘기 되겠다. GS. 조금 샀어. 여보, GS 이거 실적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떨어졌어? 지금 막 빠졌잖아. GS 실적은 칼텍스의 좌우대. GS 칼텍스에.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왜 빠졌냐고. 안 좋아. 안 좋아하니까 빠졌어. 근데 샀어. 어?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정답이 없는 거야. 좋아지는 회사 사야지. 왜 회사 지금 안 좋은데 그걸 왜 사? 그래. 근데 샀다니까. 조금 샀어. 조금 더 빠질 거 감안해가 조금 샀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가는 거야.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어? 어려운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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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아니, 좋아지는 걸 사야지, 씨. 좋아지는 거 그렇게 막 레포트에서 사라는 거 있잖아? 사면 어떻게 돼? 개망. 어? 슈퍼게이밍 되긴 글렀어. 슈퍼게이밍 글른 거야. 설명하면 길어, 또 이거.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면 그때 상황과 타이밍, 주가, 뭐 시장 상황, 그런 거에서 다 바뀌는 거야. 변수가 다 바뀌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식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냥 좋은 회사 사서 그게 돈 벌어지면 너무 쉽지. 누가 돈 잃어? 다 벌잖아. 근데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있어? 나는 주식에서 사람 다 돈 버는 줄 알았어. 내 주변 사람들 다 돈을 버니까. 근데 아니야, 보면. 주식에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자기도 나 만나기 전에 주식에서 돈 번다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절대 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 주변에 하여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열정과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이거 1, 2부로 또 쪼개가지고 이거 뒤편 떼어먹어. 내가 아는 애 중에 열정이 좀 있는 친구가 있어. 친구가 되게 어려. 근데 여의도에 처음 와가지고 열정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열정이 뭐야? 말하기 좀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은 적극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좀 맞는. 그치? 좀 맞는 것 같지. 자기는 어떻게 해? 자기는 직원이잖아. 자기는 열정이 있는 직원이야? 열정이 없는 직원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직원. 자기가 생각할 때 열정이 있는 직원이야? 어?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 아니야. 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 아, 그래? 내 건 아니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걸 오너가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아. 알 것 같지? 알아. 그래서 딱 자기가 그만둔다고 할 때 오너의 표정을 보면은 알아. 저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딱 했을 때 오너가 아,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열정 있는 직원이야. 능력도 있고 열정 있는 직원이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빨리 가. 조심해 가. 이러나? 그러면 아유, 얘 언제 그만두나 그랬던 거지. 그걸로 알 수 있다니까. 평소에도 직원한테 자기가 말 안 해도 또 알아서 월급 올려주고 얘가 혹시 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좀 더 인간 자기 뭐 자기 월급 혹시 먼저 올려줬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열정이 있는 사람. 내가 자기가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내가 결혼을 했지.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난 그 자기 거짓말 아닌 거 알아. 내가 원장님한테 전화해본다.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알지. 그게 보인단 말이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성공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기본 애티튜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 열정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많을 것 같지, 여보? 아니. 그치, 없을 것 같지. 없는지 알아버렸지, 자기가. 병원 생활 해보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그냥 병원 생활이 무슨 필요야. 학교만 봐도 다 가방 셔틀이지. 가방 들고 SCB 같이 가가지고 그냥 가방 셔틀이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어딨어. 능동적으로 하는 애도 어때? 적극성 있는 애들 어떻게 돼? 잘 돼. 다 공부 잘, 다 잘해. 그리고 자기가 센터에서도 직원들 많을 거 아니야. 봐봐. 적극성이 있어? 많지 않다니까. 주식쟁이는 어떨 것 같아? 똑같지. 똑같아. 주식하는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은 눈에 확 띄어. 그래서 아, 이 친구 되겠다가 눈에 확 보여. 거기에다가 겸손함까지 겸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도 찾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거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렇겠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좀 아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열정이 있어. 막 혼자 탐방도 다니고 막 나름 열심히 해. 사람도 막 만나고 고수들 만나 좀 배우려고 돼. 그 친구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겠어 못 벌었겠어? 벌었겠지.
벌었어. 이 친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거야. 2009년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 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2010년도에 더 벌었어? 2010년도에는 한 달에 2,000만 원씩 번 거야. 2011년도에는 얼마씩 벌었어? 한 달에 4,000만 원씩 벌었어. 이 친구가 열성이 있으니까 완전 빠오 유튜버지. 한 달에 4,000만 원이야. 2011년도에 한 달에 4,000만 원이지. 2012년도에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8,000만 원씩 벌었어. 한 달에 8,000만 원씩 벌었어. 8,000만 원씩 벌면 그 다음에 걔가 그럼 2014년도에 얼마 벌었을까? 이 친구는 1억 6,000만 원씩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봐봐,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그 다음에 2,000만 원씩 벌다 한 달에 그 다음에 한 달에 4,000만 원씩 벌다가 그 다음에 한 달에 8,000만 원씩 벌었어. 어? 눈에 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애가 뵈는 게 없어지는 거야. 애가 애가 이상하게 좀 변하더라고. 변하진 않고 뵈는 게 없어져. 그게. 그리고 걔는 다음에 자기가 1억 6천 정도 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진짜로 한 달에 1억 6천을 벌었어. 1월에. 한 두세 달 1억 6천씩 버는 거야 걔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까죠. 그 다음에 한 4월자부터 한 달에 1억 6천만씩 까먹기 시작해. 2억 원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한결같이 걔가 겸손했으면 그 수익이 쭉 이어졌을 건데 잘 됐잖아. 배팅 금액을 올리는 거지. 배팅도 올리고 자신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그래서 세게 쳤어. 그러다 부러진 거야. 어? 부러졌어. 그래서 애들 어떤 투자 잘하시는 형님이 오랫동안 롱런 하려면 겸손하고 항상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 그랬거든. 얘는 어리잖아. 배수의 진도 안 치고 겸손하지도 않았어. 그러고는 여기서 부러진 거지. 근데 결국은 얘가 그거를 잘 극복했어. 그러고는 2014년도에는 1억 6천씩 벌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꾸준히 겸손하고 한결 같았으면 훨씬 크게 됐겠지. 그때 아마 많은 걸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여기서 우리 뭘 배워야 돼? 겸손? 그렇지. 열정은 가지고 한결 같아야 돼. 돈 번다고 거기서 내가 그 돈을 계속 벌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거기서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럼 부러진다니까. 아마 지금은 그래도 그냥 한결같이 좀 배수의 진도 치면서 잘할걸? 걔? 걔 자기도 안 내야 걔. 누구? 냉철이라고. 그게 나아. 쓸쓸하다. 1억 6천씩 벌 줄 알았는데. 1억 6천씩 벌 줄 알았는데. NC소프트에다가 몰빵 넣었다가 한 달에 몇 억씩 까지더라고. 그리고 2014년도에 돈 좀 벌다가 이제 자기 만난 거지. 그게 나야. 내가 그때 좀 후회되는 게 한결같았으면 어렸지. 내가 볼 때는 경험이 좀 더 부족했던 거야. 나름 열정은 있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막 잘 될 때 있잖아. 흥분하지 말고. 그거 그때 배운 거야 나는. 그때 난 너무 자기 확신을 꽉 찼거든. 실적까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때 막 길도 나오고 이제 막 차후로 나오는 거. 그때 이미 리니지 모바일도 다 계획이 됐었어. 그 2차 3차 막 터진다 했는데 EPS 느는데 주가는 막 계속 꼬라박는 거야. 그래서 리니지 종목 카페가 있었어. 거기 그 매니저 형하고 나랑 되게 친했거든. 우리 같이 막 추청도 가고 막 했었어. 막 전화도 막 수도 없이 하고 막 같이 그렇게 막 리니지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결국은 먹고 나왔다. 결국은 먹고 나왔는데 그게 그래. 그만큼 열정과 겸손 있잖아. 그게 중요해. 우리 만약 무슨 비즈니스를 내가 하던 있잖아. 나 우리가 다시 투자해도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얘기야. 아니, 형들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형들은 그냥 잘 될 때 그 돈 갖다가 한탕 노려야지. 형들은 한탕 해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차곡차곡 모아야 되고 주식도 똑같아.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지가 많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가끔 사연 오면은 보고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그거야.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갈 수 있는 거 맞아.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많잖아. 그리고 처음에 그게 나는 내가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모르지. 어? 모르지. 맞아. 많이 똑똑해졌는데?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지 나중에 막 멱살 잡히고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어? 하고 막 여기서 냉투 막 나올지 뭐 모르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지 알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시도하는 거지. 잘 되면 대박, 안 돼도 우리가 서로 잃을 거 없게끔 딱 구조를 짜는 거야. 유튜브도 그거잖아. 잘 되면 대박, 잘 되고 있잖아. 안 되면 안 돼도 안 돼도 대박이야. 내가 볼 때 우리간의 추억, 우리가 또 취미생활, 어? 우리가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기랑 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잖아. 유태인 교육법이 단순해. 딱 하나야. 내가 맨날 애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 자기한테도 얘기하고. 뭐야? 토론. 맞아. 그래서 뭐. 이거야. 그래서 뭐가 저거야. 그거. 어?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루드하고 공손하게. 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거든. 애들하고 애들의 생각 오면 내 생각 오가면서 그 생각이 교정되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유튜브만 한 게 없더라는 거지. 거기서 열정과 겸손이 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가지고 나중에 큰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안 돼도 우리가 그냥 맥주 한 잔만 해도 즐거울 것 같은데? 그지? 투자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아마 형들도 괜찮을 거야. 오늘 뭐 장 약보합인데 어떻게 맨날 강보합만 있어. 아침에 강보합이었거든. 되게 약보합만 있어. 약보합일 때 사고 싶었던 걸 좀 더 사 먹으면 되고. 내일은 사연 소개하고요.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들어가세요.